한국말 옛, 너무 옛날이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밤이 깊어져 단둘이 밤이 길어져 12시 까먹은 문제야 일레라 해 일레라 해 골목길 밤은 깊어지고 달빛이 꽉 차올라 일레라 해 일레라 일레 해 뜨기 전에 날 훑어보고 싶은 오늘 밤 일이 말까 일이 남을까 너의 눈빛에 취하고 있어 아닌 척해도 티가 나 종종 일이 날까 일이 날까 모두 참 believable 이 밤은 다크나이도 논란에 따라와 끝나게도 산더도 따라와 우리 냥만 말려봐야 암만 절극성이 날 수처럼 불러오래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일레 보셔라. 일레 연애를 보내러 보셔라. 네, 안녕하세요. 문별 쇼에 오신 프리한 환경에서 좀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나 쇼에는 또 그게 있어요. 웰컴 푸드. 설레. 그래서 좀 뭔가 저희의 좀 추억이 담긴 그런 소울푸드 같은 거를 제가 준비했는데 근데 또 우리가 연습생 시절에 자주 갔던 떡볶이 집의 떡볶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갖고 왔어요? 그럼요. 근데 향기가 나, 지금. 향이 나. 그쵸. 자, 여러분. 먹어보고 싶어. 헤이 헤이 헤이! 여기다 놔두지? 우와! 우와! 뜨거! 너무 춥다. 우와! 와! 자, 세팅 좀 하고 있어 주세요. 먹자랄들이신데. 아, 맞다. 이거 해줘야지. 못된 거 봐요. 아까 저. 하사쇼! 수고했다! 와. 아, 너무 맛있다. 대박인데. 와. 그 옥탑 살 때, 첫 번째 옥탑 살 때 진짜 떡볶이랑 진짜 순대랑 진짜 이만큼 와 맞아 맞아 냉동실에 계속 넣어놨잖아 맞네 그 맨날 대패 먹고 와 떡 아 떡볶이랑 그거 많이 먹었다 닭발? 아니 닭발도 많이 먹었어 붕어빵 아 붕어빵 하면 난 뭐가 제일 웃기냐면 우리가 아침에 맨날 지각했잖아 같이 살 때 근데도 붕어빵은 사서 탔어 초록불 바뀌기 막, 전에 버스 왔다 하는데 막 붕어빵 세 개만 준다고 빨리요 빨리요 이러서 막 뜨거워서 먹으면서 막 그리고 야 저거 잡아야 돼 이러면서 맞아 나 그 노트북으로 MP3 했던 거 나 너 그거 대단했어 나는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아서 지하철에서 맞아 지하철에서 그걸 MP3처럼 노트북으로 MP3를 나는 나는 그냥 거의 휘인이 갈비뼈에 붙어있는 줄 알았어 노트북이 요즘 이렇게 뭐 작은 것 에어 막 이런 것도 아니야 커 진짜 컸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MP3로 버스에서 이렇게 켜고 우리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게 봤을 거야 그래 그치.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산부하는 줄 알 거야 나는 그거 생각나 갑자기 그 패드 하니까 나랑 혜진이가 아 둘이 어디서 만나자 한 거야 근데 거기 갔는데 없는 거야 혜진이가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혜진이한테
핸드폰이 없잖아. 그러니까 메일로. 나 그 메일 아직 있잖아. 내가 최근에 메일 정리를 하는데 내가 너한테 메일을 했더라고. 혜진아 이 메일 보면 얘기 줘. 나 뭐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게. 혜진아 와이파이 잡히면 꼭 보길 바래. 혜진아 어디야? 메일 보내. 그러면 기다려. 메일 올 때까지 계속 새로 고치고 해. 그러면 또 혜진이가 언니 저 여긴데 오면서. 맞아. 우리 꼭 와이파이 있거나 아니면 에그 들고 다녔거나. 아, 그거 생각났어 갑자기. 맞아, 이거 그냥 고조선 얘기야. 고조선. 너무. 우리가 연습생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지가 12년이 됐어요. 좋아요. 또 마마무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꼽는 이 화사쇼를 위한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 봐요. 네. Let's go. 좋습니다. 아, 또 일어나. 손을 뺀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휘휘 불어와 너와 나 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너가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답지 않은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침대 문을 두시 싶은 중 나와 나 입을 옷처럼 잘 어울리는 거야 부드럽게 이런 말 어쩔 것 같아 두 번째 플랜 모두 다 니 oh oh 동원 꺼리는 조심 stand by you 아 시간 내면 찾아 나 내 yes 이런 거 어떤 것 같아 oh yeah yeah 머리 난 상관없지 거부도 티 빚어나온 입 떡진 머리 내가 하면 해 거부도 티 빚어나온 패티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거부도 티 빚어나온 패티 떡진 머리 내가 하면 해 너 아니돼 my passion 별로 시간 안 써 그저 action yeah. 자꾸 click me home in this issue close up close up close up 상관없어 S극과 N극처럼 어떤 곡식이든 끌려 단지 그냥 걸었어 우리들 사이 따가운 사이 매일 아침만 너의 목소리로 눈을 떼어 우리들 사이 따가운 차이 Come on 거기 미스터 Come on 이리 와봐 천천히 아주 조금씩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네. 화사쇼 뒤풀이거든요. 그러니까 뒤풀이 토크를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 멤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솔직하게 해보는 시간. 욕하는 타임인 거죠. 오, 네. 그렇지. 네, 익명 보장이니까 솔직하게. 자, 리더 언니부터 한번 보여줄게. 아, 갑자기요? 아, 아, 어! 아니요. 맨 먼저 네네네. 솔라 씨에 대한 질문 드릴 테니까 네.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OX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는 숙소 생활 때 솔라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다. OX 하나, 둘, 셋. 아, 벌써 올라오네요. 네. 한 명 5를 드셨는데요. 아, 한 명. 어떤 부분에서 힘드셨죠? 너무 깔끔을 떨고 어, 혜진이 돌돌이를 너무 돌려요. 온 집안을 헤집어놓고 헤집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한 거지요. 근데 진짜 너무 맨날 들고 다니긴 했어. 맞아. 개명을 해야 돼. 김돌돌로. 김돌돌. 진짜 잘 어울려. 그러면서 자기는 곱하고 광복이고 어쩌라는 거야. 아, 지금 누군지 명확하게 캐치가 됐고요. 아, 근데 언니랑은 힘든 게 별로 없어요. 갑자기? 워낙 착해요. 맞아요.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짱이다. 김돌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솔라는 잔소리가 너무 많다. OX. 어마어마하지. 아, 잠깐만.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해. 만장일치. 아, 벌써 끝났나요? 만장일치.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이 들었나요? 만장일치는 아, 내가 많이 했던 잔소리가 뭐였죠? 연습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좀 틀렸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계속 춤을 맞춰. 자기 혼자서 좀 맞추면 될 것을. 굳이 언니 또 개명해야 돼. 김잔솔로. 아니 네, 다 같이 맞춰야지. 다 같이 맞춰야지. 뭐 다 이제 애정이 있어서 네, 하는 거야. 그치? 용서. 맞아. 잔소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맞아. 내가 마마무 리더 할 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귀찮아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고요. 단톡방이 있어요, 저희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뭔가 좋은 거 할 때는 가위바위보로 해요. 그런데가 뭐 만약에 뭐 하기 싫은 게 있어. 그러면 에이 언니가 해야지. 언니가 리더인데 이런 식이야. 근데 언니도 신나게 가위바위보 하잖아. 맞아. 그건 맞아. 영원한 리더는 언니죠. 그쵸. 저희 리더는 only one. Yes. 다음 멤버 나와주십시오. 자, 다음 멤버. 티인 씨 갈게요. 정인 어서 오고. 어서 오세요. 첫 질문입니다. 나는 휘인이와 단 둘이 있을 때 어색했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휘인이를 서로 각자 활동을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었어. 근데 그때가 어색했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솔라 언니는? 저는 개그 코드가 잘 맞아요. 근데 휘인이는 술을 좋아해. 근데 나는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아, 그건 그래. 저녁 9시, 10시면 자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래. 시작이지. 둘은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휘인이가 소주를 꺼내면 언니는 시리얼을 꺼내. 어떻게 만나? 바로 다음 질문. 나는 가끔 휘인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다 오일 것 같은데? 아, 언제 그렇게 느껴졌는데? 휘인이 화났어. 아니, 아니, 안 화났어. 휘인이 화났구나. 아, 그런 말 안 할래. 저희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딴 생각할 때 특
빨리 하는 행동. 아 이거 무릎 이렇게 만지잖아. 무릎 긁고 목도 한번 잡아뜯고. 어 맞아. 티셔츠 말하는 거야. 어 그래서 티셔츠가 맨날 윤회기 심해요. 배꼽까지 내려와요. 이 라인이. 다음분 문별 씨. 네. 네. 문별의 음식이나 물건에 손댄 적이 있다. 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왠지 용선 언니는 손댔고요. 용선 언니는 100% 손댔어요. 약간 도벽이 있어가지고 손댔고 본인 것처럼 쓰는 게 많아가지고 일상.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어떤 거요? 화났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 가방에 이제 뭐 두면은 쓰지 않아요? 그니까 뭐요? 일단은 투어 갔을 때도 그냥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썼냐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썼는데. 어? 누구야? 저는 정혜인이다. 연습생 때 사실. 어? 언니 방에. 오. 스킨 로션 보내고 쳐달랬다. 아니 근데 한 두세 번? 휘인이도 그랬구나. 쓸 수도 있지. 그랬구나. 나는 언니 망고. 이게 말린 망고였는데 진짜 아~ 맛있었어. 제가 다 먹었어요. 언니가 너무 맛있어서 이걸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털었어. 그리고 아. 나는 없어. 용서 언니? 난 없다고. 문별 씨가 놀자고 했을 때 바쁜 척 한 적 있다. 하나, 둘, 셋. 용서 언니 있어요. 맨날 바쁘대. 맨날 뭐 집에서 빨래 하느라 바쁘고 집에만 있는데 바쁘대. 김돌돌이라서 그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여섯 번을 집에 온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아니 그건 좀 심했지. 그리고 아내지는 없는데.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 근데 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조용히 껐어. 그 정도? 아, 자, 안혜진. 네, 드디어 기다리던. 자, 여러분 없는 거 억지로 그렇게 안 짜셔도 돼요. 알겠어요. 일단 넌 가만히 있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끔 화사의 패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다 X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혜진이는 패셔니스타예요. 난해했던 의상이 뭔데요? 저희 독일 갔을 때요. 핑크색 그 스타킹 재질로 위아래 다 입었잖아요. 아, 무대 의상?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첫 장사 소세지인 줄 알았어요. 소세지라니요. 첫 장사 소세지라니요. 자, 다음 질문 가주세요. 혹시 화났어? 나는 화사가 답장이 너무 느려 화났던 적이 있다. 어휴, 시원한데요? 저희가 투어 갔잖아요. 혜진이 길 잃을까봐 우리 라운지에 있다고 문자 보냈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읽고 있어요. 기본 6개월은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냥 글 안 지워졌죠? 아니에요, 여러분. 라고 보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별이 언니한테 화사쇼 다들 보셨잖아요. 화사쇼 내가 했다면 더 잘 됐을 것 같다. 에이, 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당연히 아니죠. 다 오 들었어? 뒤 돌아봐. 이거 들었지. 그래? 진짜. 오케이.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화사만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혜진이만의 쇼를 혜진이가 만들어간 게 그게 화사쇼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따뜻하다. 진짜 우리... 따뜻하지. 근데 내 문자 안 읽어.